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심각해진 요즘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자, 제가 잠시 청주에 왔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초창기에 방송을 좀 했었죠. 아리아 캠핑카를 잠깐 왔는데 새로운 핫한 캠핑카가 나와서 제가 예고편 영상으로 제공하고 이달 말쯤에 본방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죠. 참으로 독특하고 신기한 친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요, 더블캡이라고 하죠. 앞에도 타고 뒤에도 타고 사륜구동 모델이고, 사륜구동이라 차고지가 좀 높은 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지금 짧은 예고편 영상으로 한번 제공을 할 테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이런 캠핑카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너무너무 독특하고, 트럭을 갖고 계신, 픽업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캠핑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2층입니다. 2층에 숙박 공간도 있고, 한번 볼게요. 침실도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거 올려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예. 올려보시면. 오, 멋지다. 이야. 아예 올려놓을까요, 대표님? 예. 오. 자, 한번 보시면은. 와. 완전 따끈따끈한 지금 신상 작품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지금 방금 나와서 여기 먼지도 안 털고 제가 바로 즉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곧 준비되면은 제가 캠핑장이 아니라 낚시터에 가서 한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여러분들 기존에 전기 모터로 이렇게 팝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압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한 5초 미만으로 이렇게 팝업이 전개가 되고, 올라가는 방법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지금은 방금 나왔기 때문에 사다리를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측면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칼도 현재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가 기본적인 일반 화물에 연결하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갈 정도로 낮은 차고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차고지는 팝업을 올려놨기 때문에 높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도어는 굉장히 가벼워요. 닫아볼게요, 한번. 이렇게 닫고 당겨서 부드럽게 유압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시면 되고, 작은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려서 닫고, 군용 트럭 같죠?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낚싯대 같은 걸 보관 및 수납이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정말 많은 낚싯대들을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릴낚싯대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이런 한 모든 공간에도 다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침실은 올라가서 잠시 해볼게요. 일단 전압 같은 범위를 가볍게 살펴보면은 솔라 전지 태양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고, 각기 다른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스위치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거잭과 이곳에 USB 충전할 수 있는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과 다운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방금 열쇠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각종 세부 컨트롤 버튼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개인 설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도 훌륭하고 주행 충전도 되어 있고, 여기 인산철 200A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볼 수가 있고요. 자, 낚싯대고 잠깐 내려놓아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다 열어놔 볼까요?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공간 되게 넓죠? 올라가서 앉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앉으면 약간 군용차 탄 느낌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침실이에요. 침실은요, 제가 누워볼게요. 누웠을 때 와, 진짜 큰 거 있죠. 많이 넓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워져서 제가 이렇게 롱패딩을 입었더니 찐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낚싯대를 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낚시 유저분들은 낚싯대 수량만 봐도 행복한 취침을 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성분도 충분히 닫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는 세울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침대를 들어서 올리시면은 놓고, 이쪽에 고정 거리가 있어요. 고정 거리로 가볍게 걸고, 여기도 심지어는 낚싯대를 또 걸 수가 있게 되네요. 와, 수납의 정말 대가인 것 같고 정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슨 낚시용품 장사하는 공간 같아요. 정말 많은 찌와 낚시 미끼들,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공간들이 있고, 이쪽에도 전압을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다가 놓고 보관하시면 되겠죠. 뭐니뭐니 해도 실제로 많이 써봐야 되는데, 그런 실제 사용 범위는 이제 제가
이번 달 안에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렇게 열면은 이게 유압을 컨트롤 해주는 유압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나올 때는 좀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넣을 때는 이만큼만 해놓으면 제가 부드럽게 닫힙니다.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소비자분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낚싯대 종류 참 많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볼게요. 네. 여기도 낚싯대, 여기도 낚싯대, 여기도 낚싯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40개 수납할 수. 40개 수납할 수 있어요. 근데 와. 여기랑 여기 빼고. 여기랑 여기 빼고. 아,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침실로 변형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낚시 유저분들은 이 차량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얘는 세금 일단 없습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기존의 트럭에다가 얹히고 이동해서 사용하면 되는 범위가 되겠고 얘를 만약에 정박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대표님이 특허를 내셨거든요. 그 제품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샘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리아 캠핑카에서 팔았던 이전 모델의 스타일의 어떤 캠퍼고 지금 방금 보신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얘기하는 요게 이제 특허를 낸 제품인데 요렇게 거치를 하셔서 쏙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차만 빠졌다가 요 높이도 조절하고 올리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2층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2층에 대한 모습 제가 섬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와 많이 넓죠? 위에는 또 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도 매트리스 고급인데? 자, 공간이 되게 넓은데요? 와 얘 대박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어떤 친구도 이런 공간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던 팝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얘가 놀랍게도 가격이 요 텐트만 1200만원이에요 아래쪽 공간은 1200만원이에요 다 합쳐서 2400만원입니다 꼭 낚시 유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 굉장히 사랑받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자 디스플레이 시스템, 그러니까 비디오 시스템까지 있고 지금은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훌륭한 영상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가를 누리시면 되겠죠. 누워서 아주 아주 편하게 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누운 자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각종 컨트롤 패널들이 있어요. USB 꽂고 뭐 EQ에 대한 오디오 설정, 그리고 전압에 대한 따로 별도의 설정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연결하고 오디오에 대한 걸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외부 입력도 됩니다. 억스도 되고 스피커의 어떤 상태도 비교적 준수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쉬시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 제품은요 아리아 캠핑카 대표님이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만들어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제품을 찾아보기에는 없어요. 없고요. 제가 국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캠핑카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 제품은 정말 대박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트리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이 좋은 구성이 얼마요? 1200만원입니다. 아래쪽 그 훌륭한 구성이 1200만원이에요. 자, 여기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시스템이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없으니까 일단 끌게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제가 아까 그 공정상에서 보니까 단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무게는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단열의 그 판들이 친환경 FRP로 만들어졌고 방열판이 들어가니까 뜨거운 열기 같은 것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모기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특수 제작된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방음과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욕심이 좀 생겼던 범위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낚시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던져 놓고 낚시도 하고 또 이쪽도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반대쪽도 낚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여지는 공간이 되겠죠. 이쪽도 창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창은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적재함을 달아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 적재함은 이제 별도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묘미와 맛있는 그런 캠핑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이 친구는 아리아 캠핑카에서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탄생시키고 특허를 낸 캠퍼가 되겠습니다. 캠퍼의 2층 팝업이라 굉장한데요. 자, 이쪽에도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훌륭하게 잘 봤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반대쪽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다리 튼튼한 재질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 한번 구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이쪽에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분, 아니 다섯 분이 탈 수가 있죠.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내석이네요. 뒷좌석도 평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시려고 펴놓으셨는데 이렇게 한 분도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오, 의외로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렇게. 그죠?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침대가 워낙에 크니까 한 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침대를 내려서 이렇게 놓고 한 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또 한 분 누우시면 돼요. 바닥은 장판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장판 놓으시면 되겠죠. 사방으로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재밌네. 자, 이렇게 디자인 등록증이 되어 있는 특허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거? 바로 솔라셀이 부설된 루프탑 텐트용 후드 리프팅 잭, 그 받침, 그죠? 출연이 되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닫으려면 여러분 여기 B를 누르시면 돼요. B를 누르면 이게 유압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라요. 멈출 수도 있네요. 오케이, 언제든지 올리고 내리는 게 충분히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뭔가 새로운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제가 봐도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캠핑카는 없었어요. 약간 구성적인 거, 매력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고, 이 친구는 사륜구동입니다. 하지만 사륜구동이 아닌 일반적인 트럭, 이륜구동을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훨씬 더 지상고가 낮은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제가 개발 과정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런 모습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이 색감과 이런 거를 컨설팅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이고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방문해 주셔서 구경들 하고 계시네요. 자, 새롭게 탄생된 피싱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아리아 캠핑카고 청주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은 제가 다시 섬세하게 제공할 테니까 오늘 예고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